기도합니다. 기도.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오늘 화평이랑 온유도 왔어요. 우리 안 온 친구 또 누구 있어? 안 온 친구는? 리언이, 가은이, 주와 하나님 이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뭘까? 오늘 제목이? 자, 따라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한 주간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자? 어? 자,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 사모님이 토요일 날 이랬잖아요. 여기 렘넌트들 이렇게 제자 반 이렇게 하는데 어떤 멋있는 렘넌트 형아가 왔어요. 어제 오라고 안 했는데 왔는데 저기 뭐야 엄마와 누나의 미션을 대신 받아가지고. 세 명의 있잖아 조카들에게 미션 수행을 하는데 그 막둥이가 실천을 안 하더래요. 어? 그래가지고 딱 말씀 안 하 암송하면 되는데 끝까지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세 명의 삼촌들이 계속 너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그랬더니 30초만 더 말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막내는 내가 책임질게 해가지고서 그 막내 삼촌이 그 막내를 데려다가 어? 팀 사역을 했대요. 이거 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네가 어? 쓰임받고 성공하는 미션이야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실컷 팀 사역을 했는데 아 그 저기 그 렘넌트 삼촌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 얘기를 아 내가 이렇게 엄마가 아니면 교회에서 미션 이렇게 주면 끝까지 어떻게 핑계를 저서라도 안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자기 메시지를 했다고 어제 그 제자반을 스스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사야 1장을 가지고 쭉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있잖아요. 왜 포로가 됐는지 했는데 자기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랬는데 그 말씀에 보면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대요? 어? 어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대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뭐냐?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을 있잖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사람.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사람, 나의 편의대로 하나님 있잖아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의 유익으로 해석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 그 다음에 어?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 내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 이거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온유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돼야 될까? 하나님 영광을 리언이 가은이 주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어?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어? 하나님 이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세요. 이 문제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고백하고 이 배후에 사단을 박살내주세요. 자 사단은 무슨 일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사단은 무슨 일에? 자 따라합니다. 도둑질. 사단은 도둑질. 도둑놈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도둑질.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하나님 있잖아. 그리고 우리를 속여요. 속임. 어? 이런 걸 해요. 하나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나한테 어떤 문제와 일과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뭘 고치려고 할까? 어? 뭘 고치려고 할까? 우리 화평이 하나님 있잖아. 왜? 자, 화평이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화평이 너무 잘해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사단 마귀는 박살내주세요. 내가 고칠 게 뭐지? 하나님 앞에 갱신해야 될 게 뭐지? 이게 없으면 모든 게 하나님의 문제, 사건, 갈등되는 부분에 사단에 속고 하나님 이간질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해석하게 되고 내 편의대로 유익대로 하나님 핑계를 대고 내 중심으로 하니까 문제는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자 우리 화평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자, 우리 은성,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자, 우리 예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자, 우리 유업이 갱신. 사단이 결박되게. 이야, 근데 우리 유업이 끝까지 나중에 갱신했어, 안 했어? 이삭이 삼촌이랑 포럼할 때? 우와. 그래서 삼촌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야, 내 모습, 어린 모습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내 이렇게 성장했을 때 내 모습 이렇게 힘들 건데 그래서 유업이를 빨리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청 따로 모여서 울 것 같아서 팀 사역을 했는데 자기 입술로 말한 게 자기한테 하는 얘기더래요. 그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사가 삼촌아, 있잖아, 조카는 좀 덜해. 그런데 네가 있잖아, 이거 체질 안 바꾸고 영적 문제 있잖아. 나 그냥 이렇게 살아. 맨날 핑계대고 하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네 영적 문제가 닮으면 있잖아. 이거 얼마나 있잖아, 있잖아. 여기에 스팀 나오는 줄 알아? 내가 이랬지. 어? 야, 스팀 나오고 여기 폭발하려고 그래. 그래도 조카니까 좀 오늘 미션 잠깐 봐주는 거라 좀 덜하지. 내가 이랬더니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이러가지고 가끔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주무시거든요. 근데 어제는 안 자는 거예요. 내가 어제 엄청 은혜 받았다고 이래가지고 그 랩런트가 있잖아요. 간식을 사줬잖아요. 어제 자기 너무 은혜 받았다고. 와, 그래서 야, 너 이제 있잖아. 하나님이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이거를 자기의 기준으로, 편의대로, 유익대로, 내 중심대로 핑계를 대면 절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와,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 우리 왕제는 우리 매형 포스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크면 자기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유업이는 똑 자기를 닮았다네요. 그 부분들이, 와, 있잖아. 그 부분들 얘기하는데 어제 너무 리얼했어요. 그 부분들이. 자, 하나님 있잖아, 이번 주에 저번 주에 미션을 줬잖아. 미션. 자, 미션. 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 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우리 김순덕 전사님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드세요. 자,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말씀이 임하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아, 그런데 이번에는 미션이 발전됐어요. 한 주간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 감사 선포하는 거 미션을 줬어요. 자, 미션을 줬는데 우리 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해야 돼요. 선포. 우리 예나는 할머니 보고 삼촌 보고 엄마 아빠 보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나 키워줘서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야, 우리 리언이 가은이 주하도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뭡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오,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와,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 앞에 최고 감사해요.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최고의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돌립니다. 늘 입술로 남편과 또 하나님 엄마와 우리 귀한 아들과 우리 귀한 딸들에게 이걸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흑암이 무너질 거예요? 안 무너질 거예요?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는 미션 기도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자, 우리 있잖아. 이 부분들을 실천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있잖아. 하나님이 자, 4번.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누가 나올까? 노아가 나와요. 노아. 자, 노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 우와, 예배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노아는 있잖아.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노아는 방주운동, 말씀운동하는 사람. 방주. 그 다음에 말씀운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언약을 세우는 사람. 자, 언약을 세우는 사람. 자, 우리 가은이, 리언이도 고백합니다. 언약을 세우는 사람. 그 다음에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 자, 5번 생명 보존. 생명 보존. 그 다음에 6번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자, 요걸 가지고 항상 제일 하나님이 귀한 축복 기도가 뭐냐면 강단에 선포된 정식기도 할 때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축복기도 하라고요? 나를 축복기도 하라고. 우리의 화평이 어디 갔어요? 화평이 누구를 축복기도 하라고요? 나를 축복기도 하고 이 축복기도를 또 누구한테 해줘야 돼? 화평이 아빠에게, 형아에게, 누나에게, 임하게. 자,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는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방주운동, 말씀운동하는 자, 언약을 세우는 자, 생명을 보존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있잖아. 누구한테? 누구한테? 자, 사모님이 지금 이제 오늘 요새 자, 본론 무슨 하나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생수의 강. 자, 하나님이 생수의 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모님이 오늘 아침부터 엄청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목이 막 바삭바삭 타네. 이 탈 때 하나님 있잖아. 이 목 탈 때 뭐를 먹어야 돼? 아, 시원해. 목 탈 때 이렇게 물을 먹어야 되듯이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짜증나고 한계에 부딪히고 다른 사람한테 내 축복을 전달이 안 되어지는 이런 상태에 갈급한 사람은 자, 갈급한 사람.
자, 갈급한 사람을 목마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목마른 사람. 자, 갈급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한테는 생수의 강 대신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필요한 이 축복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생수의 강. 자, 생수의 강은 하나님이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곧 하나님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은 우리에게 치유. 자, 물두멍은 우리에게 치유와 하나님 죄를 씻음에 이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 가는데 하나님 있잖아, 반석에서 물을 나오라고 그랬어요. 반석. 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를 살려요 안 살려요? 살려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수의 강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하나님이 자, 따라합니다. 화평이 지금 화평이 어디 보고 있어요? 자, 생수의 강은 우리의 구원자. 반석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 우와. 그 다음에 4번에 에스겔 있잖아.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무슨 말씀이야? 성전 문지방에 지금 흘러가는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강단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능력이 임하고 모든 부분을 다 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직장에, 가정에, 후대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면 사모님이 지금 말씀 보는데,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하나님이 온유, 엄마가 아빠가 엄청 있잖아, 기도하면서 나를 키워줬는데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 안 감사해요? 어? 감사해 안 감사해? 크게 해봐. 감사해 안 감사해? 자, 우리 예나 감사해 안 감사해요? 우리 은서는 얼마큼 감사해요? 이따마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나를 키워줬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감사를 놓쳤대요. 감사. 그 다음에 은혜를 놓쳤대요. 은혜를 놓치고 교회에 와서 몸만 앉아있다 간대요. 몸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듣질 않아. 몸만 앉아있다 가고 감사를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이렇게 놓치다가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말씀은 안 듣고 도장만 꽉 찍고 있잖아. 몸만 왔다 가니까, 그래, 너희들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우상 숭배라 그런다. 하나님, 이거를 교만하다 그런다. 이거를 하나님이 폐역하다 그런다. 그래서 있잖아, 모든 있는 축복을 다 빼앗겨요. 축복을. 하나님의 신분 권세의 축복,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이 축복, 나한테 사람을 붙인 축복을 다 빼앗겨요. 어? 빼앗겨. 빼앗기면 하나님이 슬플까 안 슬플까? 슬퍼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놓치고 말씀은 청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포로가 돼가지고 다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이 그루터기 소수를 남긴대요. 소수를 남겨서 다 살리려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언약 붙잡은 그루터기 렘넌트예요.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언약 붙잡은 자예요.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가정예배를 드리고 엄마 아빠한테 또 언약을 전달받고 교회에서 말씀 전달하는 그 부분들을 안 듣고 마음에 안 새기고
감사를 놓치고 은혜를 놓치면 어느 날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교회 다녀야 하는데도 내 안에 모든 생각과 마음의 축복을 빼앗겨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생수의 강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한 주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잃어버렸던 거를 다시 회복하는 생수의 강 대신 하나님이 죄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반석에 나오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경제도 모든 인간관계도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강단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전부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가장 귀한 그루터기 제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